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요. 가을에 출시된 제품들, 신상템들 있잖아요. 그 립스틱을 직접 발색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로드샵인데요. 로드샵은 일단 두 브랜드만 준비를 했어요. 에뛰드 하우스랑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 두 가지 제가 가을에 바르기 좋은 컬러를 두 개 선택을 해서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짠! 이게 에뛰드 하우스고요. 이니스프리 틴트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는 이번에 틴트로 나온 거고 에뛰드 하우스 먼저 보면 립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가을한 느낌이 제대로 나는 신상 컬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베이지 103이라고 하는 립스틱이거든요. 이것부터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술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먼저 그라데이션부터. 제형 자체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러워서 일단은 건조하거나 입술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좀 끼임이라든지 그런 게 덜하고 되게 예쁘게 입술에 착착 감기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에뛰드 하우스의 새로운 컬러들이 와인 색상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얘가 베이지긴 해도 좀 상당히 진하고 색상이 튄다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진짜 뭔가 매혹적인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이지 컬러입니다. 짜잔! 저도 이거를 발라보고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게 이름은 베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지 계열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정말 뭔가 어메이징하게 발색이 굉장히 진하고 화려하게 나와서 조금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계절에 발라주기 딱 예쁜 그런 말린 장미 컬러의 립스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뽑아본 컬러 한 가지 또 발라볼게요. 짠! 다음은 레드 309예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지랑 크게 발색 차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차이는 많이 없는데 얘가 조금 더 붉은빛이 많이 도는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연하게 발라볼게요. 연하게 발랐을 때는 막 엄청나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얘가 붉은빛이 더 많이 돌아요. 좀 맑은 붉은빛이 돌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색이 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진하게 그라데이션을 넣어볼게요. 예쁘죠? 이거 진짜 되게 예쁘고 맑은데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레드라서 연하게 발라줘도 예쁘고 사실 얘는 진짜 가을에는 진하게 발라주는 게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하게 제가 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발라줬던 그 컬러와는 느낌이 또 다르게 얘는 약간 붉은빛이 많이 도는 그런 레드, 와인 레드예요. 나는 좀 더 붉은빛이 많이 도는 레드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레드 309 컬러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좀 톤다운이 많이 되면서 더 차분하고 벽돌 색깔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립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베이지 103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개 각자 가진 매력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발색을 참고하시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에뛰드 신상이었고요. 다음은 이니스프리로 넘어가 볼게요. 짠! 다음은 이니스프리 비비드 크리미 틴트 두 가지 컬러인데요. 제가 가을에 어울리는 두 가지 색상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홍시와 베리 요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주황색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오렌지는 아니고 주홍빛이 돌아요. 벽돌 색깔인데 거기에 조금 주황빛이 섞인 그런 느낌. 연하게 발라줬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나타납니다. 예쁘죠? 이게 되게 쫀쫀한 리퀴드 타입의 틴트로 되어 있어서 발라주면 그 광택이 되게 예쁘게 잘 살아나요. 연하게 발라줬을 때는 반투명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저는 가을 컬러, 가을 겨울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린 정미, 벽돌색, 톤다운된 그런 컬러들 있잖아요. 이런 색상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가을 겨울에는 그런 컬러들을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말린 장미 겨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신상 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마지막 컬러예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컬러만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컬러들, 다른 브랜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마지막은 가을볕 말린 베리 9호입니다. 이거 진짜 피색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구기자? 그런 느낌이에요. 발색이 오묘하면서 굉장히 예쁘고 세련되고 짠! 이게 이니스프리 가을볕 말린 베리를 입술에 꽉 채워서 플립으로 발라줬을 때 발색이에요. 가을 팜파탈 컬러로 제격인 것 같은 매력 터지는 그런 버건디 붉은 베리 컬러의 가을 틴트입니다. 제가 함께 보여드린 이니스프리 에뛰드의 신상 립 컬러였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